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생존 신고하려고 영상을 찍고요. 저잘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 안 올라갔는데, 이게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일까지 쭉 매상이 연말을 타서 그런지 계속 맥스 매상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 달이 4,450만 원 정도 찍었고요. 왜 5천만 원을 못 찍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5천만 원이 안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5천만 원 찍으려면 매일 웨이팅이 매일 걸려야 되고, 그 웨이팅 걸리는 팀이 많아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실제 못 먹고 돌아가시는 팀이 엄청 많았습니다. 웨이팅이 걸리기가 힘들어요. 시골이라, 더더욱 시골이라 안 걸려요. 시골이 아니면은 그나마 웨이팅이라는 걸 손님께서 이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다려줄 줄 아는데, 시골에서는 웨이팅 걸리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웨이팅 문화가 조금 아쉬웠어요. 도시였으면 조금 기다렸다 먹을 텐데, 시골이라 웨이팅 걸리면 그냥 가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왜냐면 시골 같은 경우는 다른 매장 가면 항상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다렸다 먹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은 절대 못 찍겠다. 4,500만 찍어도, 와, 나는 그냥 이게 최고 맥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상이 높은 거에 비해 이제 제 몸은 혹사당했죠. 제 와이프도 혹사당했고 저도 혹사당했고, 그래서 둘다 지금 엄청 피곤해한 상태고요. 유튜브 영상을 지금 찍을 아이디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지쳐서, 그냥 쉬고 싶다 딱 이겁니다. 쉬어야죠.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쉬면서 해야지. 안 그러니까 힘들어요. 뭐 영양제를 세알, 네알, 음료수, 뭐 고카페인 음료수를 먹든 안 돼요. 그냥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월 1,000만 원 벌어가기 영상, 12월부 총 매상이랑 작년분 매상이랑 비교해서 한번 올려보겠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 더 내봐서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존 신고하려고 영상 찍는 거고요. 구독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장사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시거나 조금 초보적인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 주세요. 오늘도 상담을 한 명이 주셨는데, 정말 조금만 누가 알려주면은, 먼저 알았더라면은 예방할 수 있던 그런 사소한 질문들이었는데, 그런 이제 사소한 이런 부분을 누가 알려주는 뭐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나마 유튜브라는 곳에서 이제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하고, 제가 아는 한에서 뭐 레시피랑 그리고 그뭐 궁금한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언제든 상담 주세요. 저는 상담 주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니까 언제든 주시면 되고요. 카톡 상담은 여기 남길 테니까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고 내일 다시 재밌게 찍어 볼게요. 오늘은 일찍 잘게요. 피곤합니다. 네. 아무튼 12월 31일 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저도 1월 1일이 12시 지난 걸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한 해에는 또 새로운 유튜브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컨텐츠 한번 찾아봐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